하는 분위기를 풍긴다. 오,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가 바로 얘구나. 어디 보자. 뽀얀 털과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 이브. 국내뿐 아니라 남자애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나가면은 발전기 여부 관계없이 남자애들이 많이 와요. 허허, 이 동네 숙회들 사이 얘 모르면 남자도 아니라나 뭐라나. 이브가 한번 떴다 하면 출신 불문, 나이 불문하고 어딜 가나 숙회들이 쫓아다니니 아유, 이분은 그냥 밖에 나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보다 못해 아주머니가 나서서 쫓아내보지만 이브라! 쫓겨난 숙회들은 도망가기는커녕 내내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게 전에 사이에서는 괜찮은가 봐요. 아무래도 난리 나죠. 자체 발광 우울한 외모를 타고난 게 죄라면 죄죠. 무장하시다.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갖고 왔다. 숙회 대치용 특효약. 아이고, 식초물. 슬금슬금 숙회가 접근해 오면 냅다 뿌려버린다. 이렇게 뿌려요? 예. 엄마가 인기 관리 확실히 하시네요. 아, 멀찌감치 물러서긴 했지만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녀석들. 아니 얘네 어쩌면 좋니? 얘네 숙회들을 어느 정도 떼놓고 난 후 그제야 산책에 나선 이브. 아이고, 환한 미소와 사뿐사뿐 걸어가는 발걸음에 또또 동네 개들 정신 못 차린다. 이브가 지나가는 곳마다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한번 보면 어떻게든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얼쩡거리는데 아하, 이브씨? 우리나라는 조용한 데 가서 사료라도 한 사발 드시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때 멀리서 달려오는 또 다른 숙회. 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놓고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바로 응징 들어간다. 울어도 소용없어. 얘는 그 집 앞에 있는 애들하고 급이 다르잖아. 뿌려도 안 가. 좋긴 좋나 봐요. 그러게, 얘는 벌써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식초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몇 년째 쫓아다닌 경력만큼 식초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포기를 좀 하라고. 포기 좀 하라고. 시큼한 식초에도 그저 좋다는 녀석. 아우, 정말 스토커가 따로 없어. 지겨워. 아, 나 왜 예뻐가지고. 이럴 땐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치 줄이라도 매놓은 양 줄줄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숙회들. 야, 좋아도 이렇게 좋을까? 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기세다. 오로지 이분만 바라보는 녀석들. 진짜 웃기긴 웃기네요. 혹시 돌아갈 집이 없어서 이렇게 쫓아다니나 했더니 저쪽에 지금 저기 갈색에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브가 가면 따라가니까 유인을 해서 주인한테 좀 건네주든지 이제 밥을 못 먹어서 막 다리도 떨고. 나름 귀하게 자란 도련님께였던 것. 이브 때문에 집을 나간 후 사흘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 너 어디 갔다가? 상사병 때문에. 밤마다 짖더라고, 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고 막 내놨더니 도망갔어. 아무리 묻고 가도 봐도 계속 탈출을 하고 데려오기를 반복하고 있다는데 아니 이러다 상사병이라도 나는 거 아닌지 몰라. 여자 이 녀석뿐만 아니라 다른 숙회들까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일. 결국 이분은 어두워져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간 이분의 집. 네, 동물농장팀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그런데 PD를 보자 얼굴 표정이 어두운 아주머니. 예, 아니 근데 저기 어쩌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브 중성화 수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어제까지 재밌게 촬영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그저께도 또 개 한 마리가 이브를 보더니 차도 왕복 4차전 도는데 거기를 막 차를 보더니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 이대로 도서는 안 되겠다. 개 여러 잡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제 미모가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예뻐서 죄송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PD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다. PD의 눈물은 여기